안녕하세요. 광주 콘서트에서의 박사신의 공연은 멋진 무대와 함께 관객들에게 많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박사신의 공연은 늘 관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독특한 디자인, 그리고 공연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 연출은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음악은 언어, 문화, 인종을 초월하는 예술이며 좋은 음악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박서진 가수의 음악이 많은 이들에게 힐링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쾌활하고 밝은 성격으로 무대 위에서도 관객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박서진은 뛰어난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로 팬들을 매료시켰을 것입니다. 박서진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감정을 다해 노래하는 스타일로 그의 음악과 공연은 팬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가끔 감정을 과하지 않게 부드럽게 전달하는데 이러한 면에서 감성적인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그의 음악은 이전의 트로트에서는 듣지 못했던 새로운 편곡과 멜로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서진의 노래는 전반적으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특히 편안하고 명랑한 멜로디와 강한 비트 그리고 박력 있는 보컬 퍼포먼스가 돋보입니다. 또한 그는 되게 유쾌하고 재치 있는 가사를 선보이며 듣는 이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는 트로트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해나가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서진과 그의 공연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박서진처럼 뛰어난 가수들의 활약으로 인해 트로트 음악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서진의 활약에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날이 박서진님께 행복과 성취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강과 행운이 항상 박서진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